신년 기획 뉴스 마지막 순서로 오늘은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다뤄보겠습니다. 제주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선포 이후에 전기차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습니다. 네, 하지만 출력 제어 문제와 환경 소음 문제,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 갈등 등 적지 않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영훈 지사가 탄소 중립 2030을 확장한 그린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선포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현재 제주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18%, 단연 전국 최고 비중입니다. 지난 2007년 재생에너지 비율이 2%였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 15년 동안 9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의 이면에는 많은 문제와 갈등을 낳았습니다. 중산간 곳곳에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주민 간 갈등도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추자도 해상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까지 들어선다는 계획에 찬반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전을 강제로 중단하는 출력 제어까지 큰 문제입니다. 지난 2021년 65회에 그쳤던 출력 제어는 지난해 132차례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책 없이 신재생에너지 생산만을 강조하다 보니 나타난 폐단입니다. 이제는 제주의 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그린수소 사회로의 대전환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가 맡고 100% 그린수소 발전시설을 갖춰 에너지 자립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당장 버스와 청소차부터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향후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일상생활까지 접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110메가와트급의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이 반영된 만큼 출력 제어 문제는 내년부터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하반기 실증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수소발전시설이 단계별로 확충되면 제주의 전력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수소로 완전히 탈바꿈한 그린수소에너지 자립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100% 그린수소 발전시설을 제시했지만 현재 기술로서는 언제 실현될 수 있을지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풍력발전 사업 방식을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또 다른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담보하는 단계부터 사업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린 과거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추자 해상 풍력이 지금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업자가 돈을 뿌려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가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제시한 가운데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대로운 자립시대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